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범죄 타락한 죄인들을 큰 사랑을 베풀어서 죄를 묻지 않고 모든 죄를 독생자에게 담당시켜서 구속해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나이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고집부리고 마귀를 따라가야 되겠나이까. 이 시간 말씀 밝혀 주님 포도나무에 접을 붙었다면 주님 주시는 진액을 받아서 참포도 열매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주님 올 때 마귀가 시험해서 쑥물을 먹이고 있사오니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사랑하고 쑥물 먹고 썩어지는 이스라엘 되지 않고 남은 이스라엘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5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항목해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5장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알아들었죠? 못 알아, 다시 읽을까요,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 여러분은? 같이. 진행이 잘 와요? 잘 와요? 기분 좋아요? 와, 무서워요. 하, 참 좋다. 예? 그럼 안 웃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요. 돌가지야, 돌가지.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요 가짜가 있어요. 돌 감람나무. 그 예수 만나기 전에는 무슨 감람나무요? 돌 감람나무. 돌포도. 돌포도나무.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만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나만 누구요? 예수만. 그럼 다른 종교는 개포도라며, 들포도. 불교로 뭐요? 들포도, 개포도, 알라신도, 해교도, 힌두교도, 예? 다 들포도요. 그런데 목사님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들포도인지, 참포도인지, 비슷한 게 같이 섞었어. 여러분, 신앙 가면은, 산에서 나오는 포도 있죠? 산포도. 예? 참포도하고 비슷해, 생김새가. 그, 맛이 쉬워. 그것도 되게 익으면 달아요. 그거 바짝 마르면요, 그럼 꼭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배고플 때 그 만나면 식은 따먹어. 경험자입니다. 산에 포도가 있어요.
사람이 안 심어서 들포도야. 그래도 열매 맺혀요. 근데 열매가 작고 또 적게 달려. 그 맛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한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받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만족하지요? 저라도 만족하죠? 저 눈이 감긴다. 왜 눈 좀 떠봐요. 눈 뜨지 말라게 사탄이가? 예? 지금 전쟁이요. 사탄 전쟁. 근데 가지면 되면 이제 걱정 없어요. 나무가 책임져. 그런데 말라 빠지면 안 돼. 나무에는 마른 가지가 있거든요. 이사 27장 마른 가지는 저 여자들 보고 꺾어다 불 때려켜. 그래서 미약한 나라가 공상당이요. 교회에 마른 가지 꺾어다 불태울 거요. 후사녀 반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인데요. 극상부 포도대라고 한 거예요. 극상품. 그러면은 시골 가면요. 흙으로 지은 벽돌집이 있어요. 흙벽돌. 옛날에는 세멘트 나오기 전에 거기에다 이 쇠못이 없어요. 쇠못이. 옛날 쇠못도 없고 저 참나무 가지 꺾어서 말려면 단단해져요. 또 노가지 나무도 그렇고 노송나무. 그러면 못을 나무로 벽에 박아요. 박아놓고 거기 뭐 옷도 걸고 또 갑도 걸고 또 기름병도 걸고. 근데 나무가 못이 약하면 또 부러지면요 다 깨져버려. 예? 그렇죠? 그러다 흔들리고 또 나무 못이 흙에 박혔으니까 흔들려. 하나님이 포도나무는 못도 못 만드는데 참 우리 하나님 많이 아신다. 어? 벽에 박는 못이 포도나무는 안 된대. 그 포도나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떻게 생겼어? 입이 돌아가고 물렁물렁하고. 그거는 제목이 아니에요. 집 짓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부엌에 불도 안 돼. 불도 떼도 열도 없어요. 그 집만 수선하고 물만 수질라고. 고칠거리요 그거요. 그 예수님도 타락하면요. 이 인간도 아니고 고칠거리요. 그래서 공상당국 니가 갖다 먹으래. 예? 불쌍하지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목적이지 제목이 목적 아닙니다. 예? 집 짓려고 포도나무 심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 바보지. 아래 뉴스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연구를 했는데요 포도나무가 한 나무요 그 가지가 나가잖아요. 그 가지마다 다른 종류의 가지를 잘라다 접을 붙였어요. 그 나무는 하나인데 포도가 다섯 가지라. 빨간 포도, 흰 포도, 청포도, 또 흑포도, 또 저 카나다에서 나오는 긴 거 이제 대추 같은 거 그런 것도 살려고. 그래서 1년에 2억을 벌었대. 포도 농사지 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전부 관광지라. 그거 막 그 와 보고 1kg에 만 원씩이라. 엄청 비싸 또. 응? 아 1kg 한 송이야. 한 송이에 만 원씩 받아. 응? 외국에서 수입하는 포도인데 직접 내가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머리를 써가지고 접을 붙이면 된다 이게요. 하나님도 우리 돌포도를 예수 보내서 접을 붙였어요. 그 예수님 포도나무도요 흰 포도도 있고 검은 포도도 있고 노란 포도도 있고 있잖아. 항인종도 백인종도 다 예수 붙어지게. 미국 사람은 흰 포도 포도송이, 우리는 노란 포도, 어? 흑인종은 까만 포도. 한 나무인데 예수 한 나무인데 접을 붙이니까 색깔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래도 더 좋은다 또 참 졸기도 참 따라서 졸음도 염치도 없다. 포도나무에 한 게 좋으냐? 자, 그러면요. 자, 본장은 다 읽었으니까 설교 끝났고요. 제 입으로요. 요한복음 15장 찾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심판입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무르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고 하리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약도 발라주고 비료도 쳐주고
손질한다, 손질. 그게 아버지 성령이 와서 하는 거예요. 어? 신앙이요, 자라나야 되고요. 항상 책망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성령 읽으면서 책망받아 영이 자라납니다. 콩나물 자란 거 안 보이죠? 하룻밤 자면 자라났어. 그렇죠? 눈에 안 보여, 자라나는 거는. 시간만 가면 자라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난쟁이 있어, 난쟁이. 안 자라나. 왜요? 영양가를 못 받으면 안 자라나.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께 붙기만 하면 깨끗해져서 법적으로. 아, 원작에 있어도 괜찮아. 소마기라고 하면 빼주니까. 그, 떨지지 말라고. 붙어 있어. 마르지 말고. 죽어도 붙어 있어야 돼. 예? 알아들었어요? 어. 급하면 여기서 버릴까요? 안 버려요? 급해봐야지. 버리나 안 버리나. 아직 안 급했거든. 급하면 6.25 때 목사님이 교회 버리고 도망가서 부산으로 다 교회를 버렸어. 그래서 양심이 가책돼가지고 초랑교 모여서 회개했어. 그래서 유행군이 도와줘가지고 북진했잖아. 교회를 버리고 가는 거야. 살아보려고 양은 죽든지 말든지. 예? 그 가짜 목사죠. 가짜 목사예요. 그 우리 예수님은 진짜요. 예? 보세요.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10장에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십자가 목숨 버려 버렸죠. 싸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푸틴이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싸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럼 예수님이 목자 장인데 양을 살리려고 목숨 버리면 우리도 작은 목자니까 소련에 가서 양떼 살리려고 목숨 버려야 돼. 3일 반 동안. 같은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다 예수 양이 아니고 야곱의 중에 은혜 시대로 택한 사람은 제한적 구원이지. 너희가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3년 설교했어요. 예? 예수님은 율법을 받았던 1500년 기다리던 유대인들 보고 설교하는 거요. 스룹바벨은 피로상교를 위해서 3년만 설교하는 거요. 발신자는 하나님인데 누구로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상대가 누구냐? 선민. 하나님 백성 보고 말씀 주고 택하면 데려오고 안 택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 시대도 은혜로 택한 사람 따로 있어요. 은혜로 택한 사람, 은혜로 안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안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도 있어요. 한란시대 예수의 양이 아니면요 절대 설교 안 들어요. 들려줘도 이해를 못해요. 뭔 말인지를. 봉한책이라. 그래서 재미가 없어. 그렇게 예배 시간 다 빠지는 거예요. 응? 주일날은 양심이 가책이 돼서 오지만은 수요일 금요일은 빠져요. 왜? 안 와요. 오기 싫어. 내 말 들렸습니까? 그렇게 나는 그 주일만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럴까요? 다 지해버려? 그럼 좋겠다면 손 들어봐요. 나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다 지하고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두 개 맞아 일주일에. 손 들어. 그 이상하네. 손은 안 들고 나오진 않고 누구 골탕 먹이니까 지금 사람 죽일 작정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볼 때 내 양이 아니래. 그렇죠? 그럼 지금 재림 주고 올 때도 내 양이 아닌 사람 많아, 교회. 13, 14점 밖에 아니야.
근데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 안 되게 통하는 점이 있어. 예? 그러면은 15장에서 자 5절 봅시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멘입니까? 그럼 아멘 아니에요. 다시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럼 건너갑니다. 계시록 14장 멀리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자 참포도나무는 1절에서 5절까지 첫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포도나무 심었더니 이게 아담이 첫 아담이 썩었어요. 그래서 4천 후에 하늘에 참포도를 갖다가 갈릴리 해변에 심었어요. 그래서 2000년 만에 열매가 맺혀. 우리 하나님 농사 진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누구요? 포도나무죠? 맞아요? 네. 참이요 가짜요? 참 포도나무가 어린 양인데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 이마죠? 이게 육체 이마입니까? 사상 이마, 사상. 영적으로. 마음의 속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사람이 둘입니다. 그 사람, 속사람. 그 사람은 보이는 거고, 속사람은 안 보여. 그 속사람은 저기 도둑놈인지 깡패인지 몰라. 어? 그 사람은 알아. 누군지, 이, 김지사, 박집사, 속사람은 저기 귀신인지, 저기 성신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어? 그 뭘 말이요? 입을 보면 말이요, 입을 보면. 속의 주인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성신이면 성신 열매 맺고, 악신이면 악한 열매, 악한,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막, 계시록도 안 지나고, 할 마음도 없고. 예?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시온산에 천년매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지. 내 피를 믿어라. 그 다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목자장, 포도나무가 말씀했으니. 그러면 4절 봅시다. 아,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 이건 이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예요. 새 노래가 새일 성가가 아니고 하늘에 갔다 내려와야 불러요. 예? 이 사람들은 이 지상강림에 지금요 용을 잡으러 왔어요. 이긴 자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왕권이에요. 왕들이에요. 왕, 이 왕들 중에 왕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거기 못 간 사람 누구냐? 예수님 가지는 가지인데 병이 들어서 열매를 못 맺혔다. 응? 그 사람 누구냐? 한 장 넘겨요. 14장 19절에, 14장 10,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낯까지 인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 1번이죠? 포도나무예요. 포도송이 이거는 쭉적이에요. 알맹이 아니에요. 썩었어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인종가을이에요. 인종가을에는 모든 사람이 알고 가면 쭉적이 둘러 갈라져요. 응? 믿습니까? 마태 25장에 10천이 부였죠. 5천이는 시집 가고 다섯은 못 가. 여자가 둘이 맷돌 가는데 하나는 졸았어. 그걸 하나 데려가고 버렸어. 응? 알아들어요? 예수 올 때는 양과 염소를 분별시켜, 분별.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그렇죠? 양과 염소 비슷해. 근데 예수님 알아.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여러분, 양이에요, 염소요? 누가 그래, 양이라고. 자칭 군자야? 그 염소는 떠받아. 뭐, 공격형이라. 그래서 다니엘 8장에 염소는 어디요? 헬라죠? 양은 메데파사죠? 여기 염소 몇 마리인데, 갔다. 막 공격형이라. 막 물고 뜯고 막 떠받아. 예?
신경질적인, 신경질적인 염소란 거요. 그 공상당한 염소야. 헬라, 그리스.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도착같이 와서, 이 음녀들,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어. 잘라서 발로 밟아야 돼.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나설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큰 포도주죠. 큰 포도주 틀이죠. 틀.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 시중에 포도주스 팔지요. 팔어. 그 여러분 포도 따다가 포도 사다 집에서 담그면 되지요.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되지요. 그 하나님도 인간 종말에 교회를 전부 심판해서 밟아. 그 개포도는 밟고 버리고 참포도만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응? 그 얼마가 많으냐? 가짜가. 응?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 성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은 구약에는 기드론 여호사밧 골짜기고요. 지금은 아마겟돈이고 사탄의 집이라. 용의 집이라. 세상. 그래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 말이 크가 크죠? 보통마다 사람 키와 같아. 사람까지 말도 머리 같다. 말이 키가 커요. 소보다도요. 더 커요. 그 사람이 딱 쓰면 말 대가리하고 사람 머리 같아. 그러면 피가 말 굴레까지 왔으니까 피가 우리 목까지 온다 이 말이요. 사람 피가 이 땅을 적시고. 근데 그 길이가 1600스다드온이야. 그 피가 흘러가는 길이가. 보세요.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죠? 그 성전 방마당 예수를 믿어도 재림주를 못 만날 사람들 하이길 죽으면 좋은데 끈질기게 살아있다가 아마겟돈에서 밟힐 때에 그러니까 일곱째 머리가 밟지요. 일곱째 머리가 교회를 잡아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머리에게 항복하면 안 잡아먹어. 포도는 포도인데 그 성신 받은 사람은 마귀한테 절을 못해요. 666 사상에 항복 안 해. 죽어 맞아 죽어. 성신이 죽으라 해. 그러면 개죽음인데 영혼도 육체도 불쌍한 사람이요. 그 천년 동안 지옥 갔다가 예수 피 묻었더라도 중생 받았더라도 무궁성에 갈 수 있어요. 천년이 끝나고 나서 두째파할 때. 근데 성신 안 받고 교회 당사 많아요. 그러면 공상당이 잡아먹으면요. 그 세세불목 아니면. 공상당이 잡아먹는 것은 공상사상의 포습이 되는 거예요. 공상당들이 통치할 때 박수치고 아멘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3년 반은. 안 죽여. 짐승의 사상만 받으면, 편만 받으면 안 죽여. 그 안 받으면 죽여. 내가 설교는 잘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 눈치를 보니까. 다시 할게요. 자. 교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성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 만날 교회 다녀 같이. 근데 하나님 왔어. 후사명이 딱 들어왔어. 그런데 그 전에 증거 맡은 사람 올라갔고 따라가면 옆에 갔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육체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하나님 빠져버려. 그럼 하나님이 심판권을 일곱째 머리에 맡겼어. 네가 심판하라. 3년 반 동안.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의 풀을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해. 장사도 못하고. 그게 계시록 13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애들은 밥 달라고 그러고, 공상당은 머리 숙였는데, 머리 숙이면은 안 죽이고 살려줘. 그럼 배급도 타고 장사하는데, 성신이 있는 사람은, 야! 우상숭배 못하잖아. 죽어도 안 되지? 그래, 안 받으면 죽여버려. 그러면 몸만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지. 응? 그러면 영혼은 갈 데 없이 지옥 가야 되지. 두째포할 때까지. 그러면 대부분 성신 못 받은 사람 교회 많아요, 지금요. 신신학자들. 엘큐메카 교회는 성신이 역사 안 해요. 그러면 영육이 하나님 빠지면요. 복종해. 짐승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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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공상당 정신을 받아. 3년 반 동안. 근데 예수님이 도착하지 마소. 잡으려고. 그렇게 정권도 있고 교권도 있어. 교회도 있고 공상당 정권도 있어. 그게 66이야. 그걸 여지 밟아버려. 그 피가
말굴레까지가. 그건 영혼본데 없어요. 육체도 없고. 그게 아마겟돈이라면. 그 아마겟돈은 대중선악전인데, 이 지구 종말에 선악이 갈라지는데, 선은 주님이 책임졌고, 악을 심판해. 그 악이 바로 사탄 세력들인데, 666사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14장에 이제 아마겟돈의 셋째 하의 서론이 14장이에요. 그다음에 본론이 이제 15장은 표 안 받은 사람은 바닷가에 밀실에 가서 살리고 육체를, 표 받은 사람은 16장에 대접을 부어서 죽이고. 그럼 이슬이 도대체 핵심이 뭐냐? 17장에 짐승 음녀다. 음녀가 먼저 나왔다. 짐승을 탔더라. 근데 짐승의 비밀이 일곱 머리더라. 이들은 바벨론이다. 이들 이마는 이름이 세 개 있다. 비밀, 사람 죽이는 사탄의 비밀. 그 다음에 땅에 가증한 것들, 어머니, 앞잡이 엄마. 그 다음에 큰 바벨론 이마에, 예?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짐승을 타고 가다가 짐승이 음녀자 내려오라, 3년 반 됐어. 그걸 내려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재해버린다, 없어버린다. 그 18장에 가면은요, 큰 성 바벨론 일시간에 불탔는데, 이게 육자백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 19장에 예수님이 백말 타고 와서, 예수님 다리에 마나잉왕 이름 써있어요. 백말 탔는데, 그럼 계속 육장에는 흰말이잖아요. 흰말에는 마나잉왕이 없어요. 그냥 흰말만 타고 이겼어. 두 번 이겨. 근데 본론의 결론에 가서, 그 백말 탄 자가 누구냐면은, 백말 탄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게 계시록 19장의 백말이 6장의 흰말이라 그 말이요. 예? 그게 이제 짝이 스가랴 6장에 백마, 홍마, 자마, 얼룩진말. 봐요. 계시록 6장 얼룩진말 나오죠? 아, 스가랴 6장에 얼룩진말 7절에. 그럼 계시록 6장에는 청황색말 나오죠. 얼룩말이나 청황색 같은 거요. 하문으로는 청황색이고, 한국말은 얼룩졌다, 얼룩말이다. 얼룩얼룩. 얼룩얼룩 알아요? 얼룩얼룩. 물을, 천에 물을 들었는데, 물이 골고루하고 얼룩얼룩해졌다. 알아요? 얼룩얼룩. 근데 하문으로는 얼룩얼룩이 없어. 하문으로는 청황으로 쓴 거야. 청황색이라. 그러니까,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 맞춰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그게 사도 요한이가 밧모섬에서 계시록 받을 때 하나님의 책에 스가랴 6장을 갖다 본 거예요. 그럼 계시록 7장에 내 천사 바람집 잡고 있지요? 내 천사 바람집. 그럼 9장에 바람집은 전쟁이죠. 3차 전쟁. 그 바람집을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그거는 다니엘 7장에 바다 짐승이 내 말에 나왔다. 4대 강국. 내 천사 4대 강국. 알았어요? 그게 계시록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를 핵심을 추려가지고 보여준 것이 엑기스와 같다. 조창이다, 조창. 예? 줄였다. 축소시켰다. 핵심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을 때 발표에 죽을 사람이 있고 신부가 있단 말이요. 신부는 좋은 포도 열매 맞췄고, 이거 죽을 사람은 개포도다. 이거는 버림받았다. 예수께 순종 안 하고 예수가 버렸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이사야가 받은 예언서의 포도에 대해서 또 받았거든요. 5장, 이사야 5장에 봅시다. 자,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만날 사람, 못 만날 사람.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마귀도 정해졌고요. 시온도 정해졌어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요, 또 회개하고 들으면 좋겠는데, 그 안 들으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 여러분, 진수 성찬체를 났는데, 식구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위암이 걸렸어. 그 먹고 싶은 이유는 뭐, 넘어가게 막 속이 아프니까요. 하, 춤만 흘리고 얼굴 찌푸리고 먹긴 먹겠는데. 응? 내가 저번에 한 20년 전에, 그때 목을 많이 써가지고요, 성대에 물혹이 생겼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 꼭 쑥놈 오리 우는 소리가 찡찡 끓어. 소리가 안 나와.
들어가서 이제 내시경 해보니까 혹이 생겨서 성대가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혹이 생기면 여기 성대가 붙어야 매미소로 같이 남는데 안 붙어 혹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틀 동안 입원해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때 그러고는 고장 안 나요. 이 목소리 좀 아껴요. 뭐 큰 소리는 안 지릅니다. 그 큰 소리 지면 열 받으면 이제 그게 땀때기나 난단 말이요. 혹이나. 근데 이번에는 병실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위암이 벌써 3기라케. 근데 먹고 싶은데 입원물을 하는데 들어가면 아프니까 못 먹잖아요. 그 나보고 기도를 하달게, 기도를 해달게. 내가 목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죽기로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낫겠나. 응? 기도해 줬지만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밥을 못 먹어. 젊은 사람이 위장병이 났단 말이요. 오늘 영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 진수성 개천하는데 이걸 못 먹고 얼마나 식모가 가슴 아픈 일이요. 내가 식모인데 어? 식모 잘났죠? 요리는 잘하지 또 뭐 육신이 영적 요리는 내 다 잘해요. 나보다 된장질줄 알아요. 된장질 된장에는 꼭 마늘이 들어가야 되고요. 애호박이 들어가야 돼. 그게 만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뭐 그냥 왜 자꾸 해보니 늘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교 나눠놓고 보리밥을 먹단 말이요. 전포동 부산 서면 전포동에서 예? 그 밥하는 데는 꽤 알아요. 그래서요 내한테 잡아다 포장합니다. 그 육신도 그렇고 영적도 47년을 설교를 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재주가 없어도 47년을 주물러가면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보통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요, 다, 아, 이거 가짜다. 이거 진짜다. 그거 알아버려요. 예? 그, 요즘, 방송 설교 하는 거 보면 웃긴다니까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시뿌리고 앉아서, 말세 그대다 끝나는데, 뭐, 사고가 뽕나무 갖다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지금? 응? 예? 지금 사복음서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때는 다 시연이에요, 다 시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천열매지. 주인이 율법이 끝났다 하는데 주인을 무시하고 뭐 율법 끝났어? 율법이 무슨 율법이 최고지. 따라가면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넌 내 양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양은 목자를 안 닦겠잖아요. 그 유태인들은 예수 만났을 때 양이 아니에요. 그 염소 이거 이리 때 사탄이요 대적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다 잡아갔다니까 유태인들 없어졌어요.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다른 유다를 만든 것이 한국의 유다에 왔어요. 한국이. 이방인들이 왔어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다가 나왔다니까요. 자, 5장 찾았어요. 제목은 성민이 하바들리 종말입니다. 이 이사야 5장이 1장 18절에 하나님이 자식을 길렀는데 은혜로 못 써. 다시 만들렸고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아무리 주홍하고 진홍 같아도 이번에 이사야 변론 들으면은 양털같이 흰눈같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돼.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 천년시대 가지만은 듣고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무서운 말이에요. 칼이 어느 공상당 칼이 나왔다니까요. 이 아시아가 칼에 지금 칼에 속 살고 있어요. 큰 칼이요, 큰 칼. 이렇게 큰 칼 봤어요? 예? 이 칼단체, 이 칼단체. 예? 이것이 온다는 거요. 이사야 안 들으면은, 순종 안 하면은, 잡으러 온다는 거요. 우리 시대에. 근데 5장에 와서, 그럼 어떤 사람이 잡혀가느냐 하면요. 변질되면. 여러분, 음식물 변질되면 먹지 마세요. 식중독 걸립니다. 칼은 봤으니까, 칼은 들어가고, 응? 칼 들어갔어요. 그냥 본문에 가봅시다. 1절,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포도원이 뭔가? 답이 있어요. 답이 7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은 뭔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로 옷을 입으면 이스라엘이라. 이제 답 다 남았죠? 그 여러분 이스라엘 일방이요. 이스라엘이죠? 예수 옷 입었죠?
그럼 이스라엘이요? 근데 진짜 돼지 가짜가 되면 안 된다. 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봉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이 극상봉 포도나무가 누군지 안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예요? 예수님. 눈짐작이지 눈짐작. 얼음 잡아서 맞췄지. 이 세상에는 다 들포도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참포도로 왔다고요. 그래서 구주광생 2015년 왜 가만히 계셔? 틀리면 틀리게 되지. 금년이 몇 년도요? 13년도.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럼 예수로 뒤로 올라가면은 예수로부터 아담까지는 몇 년이요? 어? 4천년. 그러면 예수 초림으로부터 지금까지 2013년. 그러면 4천년 더하기 2천년 얼마요? 6천년. 창조 며칠이요? 6일이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아. 천년 해로 같아 기다리고 참으셔. 베드로서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6천년이지만 하는 하나님은 하루야. 그런데 좋은 포도 심었는데 이 포도를 못 맺혔어요. 그 포도 맺는 것은 14만 4천만 되는데 19장에 중앙처럼 오면 포도가 열매가 되고 안 오면 다 쭉적이 돼서 예수님 발표, 예수님 발에 발표이 돼. 그래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술틀 있죠? 근데 좋은 포도는 극상복 포도 주고, 나쁜 거는 개포도니까 다 버려야 돼. 나쁜 게 많아. 1600 쓰다 돈이.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 들이요? 그 들자다, 뱀자, 뱀을 쓰다, 뱀. 이 들이 강조한 뱀이에요, 들입니다. 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다. 무슨 짐승? 집의 짐승, 들짐승. 들짐승. 뱀은 원수요, 원수. 들에 살아. 그게 예수 밖에는 다 원수야. 예? 그럼 계속 11장에 성전 안에는 청량이 되지만 방마당은 안 된다 했어요. 방망이 뭐냐? 따부르시시. 예수 재림에 상관이 없고, 다시 연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계시록 모르고, 모인 종교단체는 들포도요. 개포도. 그래서 극상부 포도를 심었는데, 그중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 성전 광마당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하나님이 잘했나 잘못했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은 포도 맺으렸고 자, 독생자 보냈죠? 독생자 성령 보냈죠? 또 은사도 줬죠? 또 말씀 줬죠? 또 세일을 줬죠? 줄 거 다 줬어요. 그래도 이 말씀 안 따라가면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 구약은 엄한 율법이라서요. 모두 다 죽었어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학이 왜 좋으냐? 성령님이 와서 만져주는 거예요. 나는 만져주면 좋아, 할머니들? 만져주면 좋아? 젊은들도 어떻게, 애들도요, 100일 지난 거 만져면 여기 쫙 펴세요. 좋다케, 애들도. 만져주면. 손 만져면 막 좋아시케. 해봤어요? 사람은 만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암만도 5만원이야, 암만. 하시가 나는데. 예? 나는 영적으로 만져준다니, 지금. 말씀으로 만져, 말씀 방망이 칙 펴자니, 지금. 시원해요? 만져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아 구하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라.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릴 것을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 내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울타리는 보호막이죠. 그게 이 들포도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 죽정이니까 그게 공상당해. 이거 들자는 느끼니까 창세기 25장 보면요 야곱은 집사람이고 에서는 들사람 했어요. 들사람 있어요. 에서는 들사람이요. 하나님 버리면 들이야. 그 들에서 하면 소가 무슨 소요? 들의 소를 집소를 하지 않지. 들소라 들소 봤어요? 물소는 봤어요? 물소?
물에 사는 물소지. 그럼 아프리카나 뭐 저쪽 인도가 소가 많잖아요. 그 주인 없는 소가 들소야. 들소. 주인 있으면 집소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 집에 집소요, 들소요? 그 이사 첫장 암소 한 마리 전 많이 나잖아요. 이거 집소야. 응? 그럼 우리 집단 밖엔 다 들소야. 하나님 안 써. 하나님 쓰는 사람만 집에. 야곱은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죄는 묻질 않아요. 왜? 당신이 알고 택했는데 다 아는데 뭐 자꾸 뭐 죄 따지면 하나님 택해놓고 왜 그래요? 택해놓고 하면요. 하나님 꼼짝 못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알고 택했잖아요. 그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알았어. 성신 보낼게. 성신 말 잘 들어. 그 성신이 만져줘. 응? 시원해요? 그 일주일씩 만지면요. 그러면 다 풀려. 며칠 이렇게 근육이 풀려가지고 붕에 갈 땐 아이고 아이고 따뜻한데 올 때는요 막 치고 응? 안 겪어봤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 주면요 좋아져요. 영육관에 만족해요. 기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많이 불렀어?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아예 지워버렸잖아.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로 심었다. 예수 보냈다. 이제는 가을이 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닮아질 거요? 세상 닮아질 거요? 좀 찡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예수가 꽉 찼어요? 세상이 꽉 찼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보고 싶어? 꽉 찼네. 그 성경 보고 싫지요? 세상 꽉 찼어. 예? 세상이 재밌죠? 들포도야. 예수가 재밌죠? 참포도야. 예수 없이 못 살죠? 참포도야. 아, 예수 없어도 괜찮아. 그 들포도야. 그러니까 WCC가 왜 들포도 되느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대. 나쁜 놈들이. 예? 이거 열받아 진짜. 응? 여러분 예수 밖에 구원이 있다면 그걸 그냥 둬야 돼. 뒤통수 까야 돼. 응? 마카비 세봉대로 다니엘 팔자 가지 말아요. 마카비 가서 에피펜에서 머리통 깨버려야 돼. 이 사람들 이런 말 하거든요. 세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그 밑에다가 타 종교들도 세계의 빛을 바라고 있다. 여기 이제 대가 깨야 된다니까. 아니 예수만 예수지 왜 타 종교까지 붙여. 그게 다원론이란 거예요. 다원론. 다원주의. 혼합주의. 붙여서 뭐 전부 다 붙여서 종교는 다 합쳐서 이게 예수님의 대적 다 들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나왔느냐 따부시시가. 에덴 동산에 뱀을 보냈잖아. 에덴 동산 낙원에. 그 뱀 한 마리 갖다 흔들어버렸어. 다 깨버렸어. 그 뱀이 용이 됐거든. 그 용을 또 마지막에 써야 돼. 왜? 기독교가 부흥됐으니까 용을 보내서 흔들어봐. 그래서 흔들 때에 계시록 배운 사람은 이거 용이 다가고 그러면 동방에 다른 천사 가서 입 맞고 나가고 그 불태운 사람은 그러면 일로 가보니 이것이 이제 5억 8천만 명이야. 따보시지 세계 교인이. 우리는 아무리 모아도 14만 4천 백 안 되는데 숫자가 적은데 그 교회는 많아요. 22억이야 지금 세계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근데 거기서 하늘로 갈 사람이 하나님 입맞은 자 14만 4천만 간다 했으니 이게 극상복 포도나무라는 게. 자 그러면 5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미 영적으로요 예수 믿어도 힘이 없다 재미가 없다는 거죠. 잘랐어요. 이미 울타리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지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게라도 마음에 귀신이 있어서 영설교도 못 알아듣겠고 만나 야단만 치고 말지 뭐. 그 재미없어. 그래요? 내가 설교 잘못했나? 나 본문 읽었는데 그 예수님이 3년을 설교했는데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예수님 잘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걸렸거든.
왜 당신이 우리 보고 자꾸 해가라 그러고 요셉의 아들 돼가지고 왜 자꾸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 그래. 우리가 다 당신 엄마 아빠 다 아는데 거짓말쟁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것도 그 길잡이 엘리야가 와서 해결아 독사 새끼들 할게요. 네가 뭐야? 너는 우리 보고 욕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엘리야야? 네가 예레미야야? 뭐야 도대체? 나는 이사야 40장 3절이 그 사람이야. 강야에 외치는 사람이야. 그래 잡혀가 죽었어요. 성경만 말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에? 누구든지 이사야도 터벽해 죽었어. 예레미야는 애굽에 돌에 맞아 죽었어. 스가랴 선지도 성전에서 맞아 죽었어.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 피가 내가 갚아준다고 신원의 날에. 그럼 여러분들 재림할 때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죠? 그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 마귀가 쓰면요 마귀가 데려가. 그 주인이 둘이요. 마귀 주인 예수 주인. 예? 선악과 선악. 선악이 둘이야. 그럼 선한 열매 악한 열매. 그러면 염소 양.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 있는 다섯 처녀. 맷돌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렸어. 두 사람이 두 남자가 밭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서 하나는 버렸어. 둘로 갈라져요. 예? 배를 타작해서 방앗간에 쯤에는요 지금 방앗 정비소 돌아간다니까. 그러면 쌀이 나오는데요 반전 부러진 쌀이에요. 부러진 쌀. 이 결실이 떨어져 부러져. 그걸 갖다 쌀에게라게 쌀에게. 쌀에게 본 사람 쌀에게. 그 쌀에게 그 뒤에 또 나오는 게 뭐냐? 단가루, 단가루. 그 단가루가요 참 좋답니다 몸에. 그 단가루 쌀집 가면 달콤 준다케. 그 쌀겨, 쌀겨를 칸 쌀겨. 그거 갖다가 쪄서 먹게 하고 그 바로 시키면요 그게요 모든 성인병에 조개 약이 좋은데 그걸 이름 같아요. 제주도 사람이 만든 건데 개발했는데 그 쌀 등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식초가 아니고 금방 또 잊어먹었네. 어? 호소인데 그 이름이 달라. 그게 쌀 식초라. 쌀 식초. 쌀 식초. 현미 식초. 현미 식초인데 그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일이 물이 아니고 꼭 저 좁쌀 같아. 좁쌀 같아. 그걸 하루에 세 번씩 먹으면요 당뇨도 낫고 키장키도 크고 뭐 몸이 달라진 게 이제 개발했어. 나 테레비 봤어요. 테레비 봤어. 여러분 봤어요? 근데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름이 뭐요? 이름 뭐요? 어? 미강? 미강을 그 다 제조한다니까 미강 가지고 제조하면은 이름이 달라져. 무슨 하여 저 응? 아,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이날 우리가 다 사용했거든 과거에요. 그런데 이제 당간에는 개가 먹지 사람 먹어요. 그런데 배고프면 그것도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 그 개는요 그거 먹어도 살쪄가지고 만나 보신 당하잖아. 그거 먹고 그 사람은 버린 것을 짐승이 먹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발로시켜서 아주 일등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뭘로? 예언의 말씀만 먹으면 그 된다.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선한 목자다. 그 양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게요. 가시밭이 와도 따라가? 도착밭도 강이 와도 건너가야 돼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근데 불택장은요 뭐가 다르냐? 주인의 말 안 들어. 종이 주인이 예수님인데 야 이거 끝나서 안 들어. 야 천국 복음 끝나서 천국 복음이 끝났다고 마태 24장에 예? 사도행 1장에서 천국 복음이 딱 그때 끝나면은 다시 연이야. 그건 하고 있잖아 다시 연. 근데 장로는 안 한다고 왜? 아직 끝 안 났다 이렇게. 그게 주인을 무시하는 거야. 예수 주인을 믿으면서 무시해.
그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무시하고 오늘 기독교인은 재림주를 무시한다고요. 어디 무시하고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악을 먹지 마 했는데 먹었거든. 죽었어. 그 7대 분비 전부 예수라니까요. 우리 신랑이 7명이야. 근데 시대마다 신랑이 나타나. 선악과 신랑. 선악과 누가 세웠어요? 누가? 예수가 세웠어. 혼자 금주 누가 세웠어요? 예수가 세웠어. 방주 누가 만들겠어요? 예수가 만들겠어요. 할례는 누가 하겠어요? 예수가 하겠어요. 율법 누가 줬어요? 예수가 줬어요. 믿음이 누가요? 예수가 믿음이요. 그 계시록에 누구 계시오? 예수의 그리스도 계시다. 요한 계시록이다. 요한 계시록 맞죠? 요한 계시록 1장 1절 아는 사람. 1절을 계시록 1장 1절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몇 명이 아는가? 응? 한번 해봐. 시작. 어, 안 해. 그, 됐어. 그만하면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야. 어? 예수의 계시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그, 예수가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천사를 지시해서 요한에게 지시했다. 요한은 밤모습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 교회와 종들에게 주라 했다. 교회와 종들, 이방이 아니고. 근데, 마가복음에는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예수가 복음 전하는데 마가 제자는 전도를 했다. 전도를 복음의 시작을 이방으로 동서로 가서 그게 천국 복음은 이방인이 믿는 거고 계시록은 믿는 사람이 믿는 거야.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을에 가보니까 전부 졸고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잘라버려야 돼. 좋아하는 걸 왜 좀 알아요? 난 많이 먹었으니까 니 혼자 먹으라 이게. 그래 좋은 거야. 7절에요. 그러면 이제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이 가지도 이제 가지도 잘라버리고 북을 도두지 않고요. 찔려와 형격이 나서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예 은혜를 안 줘요. 버린 사람은요. 다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성경이 재미가 안 나. 그래서 7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신경이 얼마네.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면요 하따게만 하고 저거 반대하는 거지 답으로 시시랑 지금 75년 전에 신사참배했지요. 한국 장로교 정통 27회 때 예? 그때 장로 86명 목사 85명이야 어? 평양에서 모였어. 각 노회마다 대표가 모였거든요. 그 일본 총독부에서 조선 기독교 보고 너희들 일본말 잘 들어 안 하면 목 잘려버려. 그 목 잘릴까봐 목사가 신사참배 가게 손대서 이렇게 다 들었어. 그 죽으시면서 안 들었어. 그 불법이요. 그 잡혀갔어. 잡혀갔어. 여러분 그때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협상할 거예요? 싸워요? 그게 순교자 편에 있었다 이게요. 그게 목사가 일본 칼에 죽을까봐 손들었다면요.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그건 사람 목사지. 일본 목사, 일본 목사. 자, 8절에요. 그 두 번째는 왜 교회가 변질이 되느냐. 변질되면 버려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사람도 변질되죠? 어? 언제 야당 갔다 여당 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 응? 응?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응? 두 번째는 경제권 돈을 따라가는 사람 돈. 돈 많이 주면 따라갈 거죠?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성경 한 권 갖다 놓고 잘 들어요? 성경 한 권 갖다 놓고 여기는 63층 빌딩 갖다 놓고 둘 중 하나 택하라. 어느 택할까요? 남반에 돈 버는 사람에게 어느 것 택할까요? 성경 택할까요? 63층 받을 거예요? 예? 아,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솔직해요, 솔직합시다. 솔직해요. 두 가지 마음 가지지 말고. 대답 못해요?
성경이요? 63성이요? 어? 성경이요? 할렐루야! 아, 나만 이겼다. 그럼 두 번째, 여반에, 요 중간판에, 중간판에, 중간줄, 요 중간줄 사람이 제일 많은데, 성경이요? 63성이요? 성경이요? 어, 또 이겼다! 두 번 이겼다. 그 다음에 저 끝에 번에 세 번째, 죄송해도, 성경이요? 63성이요? 성경이요? 참, 내가 목회는 잘했다. 예? 이런 거 보통 사람 말 못해요. 63층에 사람이 5만 명 사는데, 저 돈 넣으시면 억수로 많습니다. 예? 억수로 많아요. 그걸 준다고 안 하고 성령 간다고? 왜? 성령 가면 지구를 다 줘요. 지구. 동서남북 다 준다는데 그게 크지. 저 63층에 지금 뭐 세 발 피지. 예? 눈이 떨졌다. 눈이. 눈이 떨졌다. 눈이 보인다. 이게. 그래서 8절을 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이실진저. 자꾸 집만 줘. 1층, 2에 3층, 5층, 6층 올라간다? 예? 그러면 주님 못 만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에,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한 바트는 한 42, 한 바트가, 한 두 마 정도. 그렇게, 스물 쪽대, 40리터.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경제권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돈이냐 예수님 할 때 돈 따라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방탕에 빠졌다. 11절에 그게 육체 정욕이라.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 몸에 즐거운 거.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이실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예배 시간에 뭐 음악 찬양 무슨 뭐 악기를 다 갖다 놔서. 근데 형식적이야. 마음은 기쁘지 않아. 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가짜야. 에? 하나님은 악기를 좋아하지만은 마음이는 악기지. 에? 하나님은 높이는 악기지. 하나님 반대하는 악기는 이건 귀신단체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큰 교회에서 명성교회는 찬양대가 500명 이렇게 해요. 어? 많긴 많더라고 진짜요. 남자 늙은이 좀 다 여자하고 따라 찬양대가 우리 교회보다 3m 커. 찬양대 자리가. 근데 새 일을 모르니 하나님을 관심 없어. 뭐 포도주 여기 뭐 포도주 소고 이 저가 아낀대요. 비파 수금 다 갖췄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야. 예? 그 유태인들이 세계 1등 교회요. 일곱 교회가. 근데 예수가 없어. 그거 가짜야. 그럼 오늘 피로상 교회는 피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 그거 가짜야.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응? 13절에. 자, 따라 합시다. 여호와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도다. 이거 써요, 못 써요? 못 쓴다. 못 쓴다. 버린다. 13절. 이름으로나 만군의, 이름으로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리나, 무지는 뭐예요? 몰라서 어리석어. 사로잡힐 것이요. 사로잡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요.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화로움과, 화로움이 문제요. 여러분, 화롭게 살지 마세요. 화로운 걸 바라지 마세요. 화로운 것은 이제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방황한도 없이 가세요. 왜요? 뭐가 모질해요? 아니요. 다 당신 것이지만 법이 그러니까. 그 바울도 뒤따라 가세요. 바울이 로마 전도할 때 새빵 살았어요. 새빵. 응?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연락. 즐거움. 몸의 즐거움. 그렇게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 사다 쓰고 사치품 활용하지 말고 검소하게 주님 보시니까 주님은 당나귀 섹터로 가세요. 예? 걸어 다니세요. 교회 올 때 걸어오세요. 가까운 사람들. 예?
그 맛을 봐야 돼. 아, 주님 걸어 가셨다. 주님 만날 피곤하게 걸어 다녔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걸어 다니셨다. 아픈 다리 걸으셨다. 피곤하셨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하여튼 세상을 잘나면요 이사 6장에 밤나무 찍어버립니다. 다니엘 사장의 땅 조각나무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죠. 잘라버렸어요. 7년 동안.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대는 뭐요? 4장 17절에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땅을 다스려.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바벨론이 끝나면 새 시대인데 바벨론 따라가지 말고 멋있게 산다, 멋있게 먹고 산다, 즐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요. 그래서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주인 바꿔졌어요. 지금 진리 때문에 돈도 없고 잘 먹지도 못하고 옷도 남루하고 헐값에 사입고 그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보여준 것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부자들이 갑자기 바벨론에 다 잡아갔다고요. 그게 노숙자들이 부자들에 가서 오 사람 보자 시간 문제였어요. 이 큰 부자가 어디 갔는고 그러면 내가 이거 살아야지. 그래서 그럼 네 마음도 살아. 그 70년까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다 잡혀가 주인이 없어져 빈집이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10일 하나에 한 절반 잡혀가는데 이 빈집 많은 아주 반옷에 대그다가 내가 앞으로 살지 못해 바놓고 이제 사건이 딱 터지면요 먼저 가면 주인이야. 그 문패 딱 꺼져 홍길동이 부처님 자일 거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요. 그 주소서 가다가 네? 그런 데 온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그 거짓말이요. 안 믿어져 사람은. 믿어지질 않아. 그럴 수가 있느냐. 예레미야 39장 있다니까요. 내가 성경마다 지는데 성경만 하나면 내가 왜 여기서 내가 뭐 만난가야? 내가 장소팔이요? 응? 아이고 참 내가 여러분 뭐 코미디요 지금 내가? 무슨 코미디가 80년 노예 코미디가 있어? 나 본문만 읽어주고 소리만 지르지. 응? 소리 지는 게 좋긴 좋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면 뭐 강단에서 집에 가지. 응? 그 늙어도 소리 지르는 게 있었다 이 말이요. 좀 무뚝뚝하고 좀 야박하지요? 괜찮아. 그 마음은 좋아요. 같이 복받다는 건데 뭐 내가 여러분 뭐 미우면 뭐 단 쫓아내지 왜 앉혀놔? 응? 여기 어떤 자리인데? 여기 보배 자리인데. 응? 그러니까요 사람 보지 말고요 주님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날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네가 날 사랑했나 물으면 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1대1로 물어볼 때 집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마지막 기억하십니까? 야 너 야구 맞냐? 야구 더 가고 있어? 아니요 에세이 도도 갔는데요. 야, 회개하라 좋게 말할 때 알았어요? 사울이 버림당한 사울왕이 키가 크고 왕자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죽여 안 죽였어? 그 사무엘 보내 회개하라고. 야 그 사울 형 가서 찔러봐 회개하나. 따라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제사 예물을 안 받고 순종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신우상을 섬길 죄와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 거역. 여러분 세일을 구하라. 예? 이거 안 구하면요 사신우상 탐심우상이야. 탐심우상. 이거 안 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안 계셔. 진리가 내게 있다면요 이거 하고 싶으면 못 견뎌. 이거 전화가 기사 때문에 여자도 때려주세요. 그 상기벌러가 응? 이 멀쩡한 날에 무슨 종말한테 가면 누구 듣겠어요? 멀쩡한데 응? 그래, 종말이 왔습니다. 종말이 왔다면요 종말 복음 받으면 미쳤네 그러지. 그 옛날 선지도 똑같다고 하고 사도들도 바울이 얼마나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안매 40찰 때리는데 하나 빼면 39첩이지. 다섯 번이 뭔 말이야? 5, 4, 20, 200찰에다가 다섯 개 빼면 195찰.
이런 몽둥이로 40차를 때려, 율법에서 40도 때리면 죽을까봐 40차만 때려, 죄인을. 40도만 때리는데, 하나 감한 건 39차례야. 그거 다섯 번 맞았어. 그러면 195번 맞았어. 궁둥이 다 깨졌지, 궁둥이가. 궁둥이 엉덩이야. 어? 궁둥이야? 방둥이? 다 터졌어. 그러고, 대창으로, 쇠를 단 줄 있지, 쇠줄, 가죽줄, 그런. 세 번을 맞았어. 뭐, 살이 다 찌들어졌어.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배쪽을 붙들고 바다에서 밤낮으로 기다린 거야. 하나님 살려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응?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야. 난 율법이 아니고 사도야. 선진 아니야. 선진 내성생 또 대방, 여기 무슨 독이지? 상도도. 상도도에서 나올 거야, 이제. 언제 나오는데? 한 2000년 있으면 나올 거야. 그 나왔단 말이야. 그 우리 설교하는 그 바울사도가 영역이 보좌 있는데 볼까 안 볼까? 내 동생 잘한다. 그래야지. 그 WCS 보고 이 미친년들 쫓아내게 되지. 예?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정황생활 타는 사람은 이름이 사망이죠. 음부가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이거 5장 14절 보세요.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며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져 잘 빠졌다. 이게 대한란에 빠지는 거요. 멋있는 것 따라가지 말라고요. 야 멋있다. 뭘 멋있어 빠질 건데. 예? 빠져요. 잘나면 빠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17절 읽었지요. 유리하는 자가 먹는다. 거지가 세실의 주인 된다. 18절은 자존심 가진 사람. 자존심.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지? 있어. 자존심 있어. 지고는 못 살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에서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이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요절입니다. 20절 따라하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령을 삼으며 강령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이게 현실입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받은 묵시가 재림 때 다시 연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 종교가 전부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면 흑암에 빠져요. 음부에 빠진다니까요. 청황생발이 탄자가 사망이죠. 그 뒤에 먹어 따라가. 음부. 근데 땅 4분의 1 건설 가졌어. 4대 강국이 하나, 소련이. 청황색이. 예? 그래서 쓴 거를 달다 그래. 예? 마귀가 달대. 예수는 쓰다 캐. 예? 예수가 선한 복도다. 저 선한 걸 쓰다 그러고, 쓴 것을 달다 그래. 반대로. 얼마나 설교를 잘해놔서 하나님 설교를 딱 맞잖아요. 그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바로 가겠어요? 우리 써도 가야 된다고요. 피딱이 많아도. 마귀 집이니까. 그럼 21절은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 탐주자. 그게 육체 즐거움 먹고 마시는 거. 예? 그거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으면 안 돼. 뇌물을. 예? 23절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오늘 자본주의 정신은요 부익부 빈익빈이라. 하여튼 출세만 하면은 돈 때 벌어. 돈 벌어. 계급이 올라가고 회사 무슨 큰 단체에 임직하게 되면요 가만히서 돈이 굴러 들어와. 이번에 원전 비리 때문에 이렇게 전쟁난을 전기난을 당했거든요. 고장이 났어. 원자로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 발전을 못해. 그래서
전기 전락하라, 전락하라, 전락하라. 이렇게 하는 거요. 그 원인이 뭐냐? 그 부품을 납품할 때에 가짜를 받아줬어, 가짜를. 그 책임자가 돈을 받고, 뇌물 받고. 그거 당장 목 잘라야 돼요, 그건요. 하나님 목 잘라요, 그건요. 어? 왜 불법을 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냐, 그 말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기가 많이 남아서 오는데, 어? 그 책임자들이 잘못해서 그 자기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다 잡혀가요. 다 잡혀가서 현무소 살지만은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그 인간이요? 사람이요? 아니, 돈 좀 벌어가지고, 어? 불법을 해서 나라를 망쳐놨다. 나라를 망쳤어. 응? 뇌물 받지 마세요. 뇌물이 뭐냐? 정의를 하면 뇌물은 안 되는 일을 대강의 뇌물이에요. 일이 안 되는데, 야, 돈 봉투 받아. 야, 이게 특급료라, 특급료. 서울역에요, 기차표 사잖아요. 포업자께서요, 밑에 봉투 주면 보내줍니다. 그게 특급료라, 특급료. 안 해봤어요? 저 양심이 곱네. 세상 다 아는 사실인데, 응? 옛날 우리는요, 기차 탈 때요, 우리 친구들 포항 끊어요. 차가리 차량만 내면 돈 좀 주면 그냥 통과돼. 하나 끊어줘, 거기서. 그 부산서 타는데 대구서 탁 해줘. 그러면 그 다음 더 돈 많이 남잖아. 그것도 몰랐어요? 요즘 그런 거 없잖아. 요즘은 저 뭐 개찰 해가지고 기계 폭파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이 자본주의 세계는요, 부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다 타락한 인간이라. 아, 공산당도 부정하는데 지금. 그 엄한 통치 밑에도 부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받는다. 뇌물 주고 받는 사람들은 심판 대상이에요. 그 과거에 뇌물 뭐 좋은 거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 돼. 청산해야 돼. 갚아야 돼. 일이 안 됐는데 돈 주고 대기했다. 그게 뇌물이요. 그런데 감사는 다릅니다. 일이 제대로 됐어요. 아, 고맙다고 사례는 당연하지만, 사례는 되지만, 뇌물 주면 안 된다. 24절은요, 말씀 멸시하는 자, 변질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율법이 말씀이에요. 아담도 말씀 버렸어요. 모세총에도 60만 대중이 십계명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선지서를 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도 버리더라고요. 나쁜 사람이죠? 그 기독교가 초림은 아멘인데 재림은 이단이라, 새언약은 아멘인데 새일은 이단이라,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 새언약도 새일도 율법도 아멘하면요 축복이 터졌어요.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멸시받으면 기분 좋죠? 기분 좋지. 복음 때문에 멸시받으면은. 근데 속으로는 화가 나거든. 응? 화가 나지?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줬더니 이 죄인들이 멸시한단 말이요. 그 하나님 화가 났죠? 그래서 바벨론 먹고 니가 잡아먹었어. 그래서 공산당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예? 그 강대상에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 되는데, 예? 학계 2장에 수르발 인이 있었는데, 인이 없으면요, 그냥 잡혀가요, 5개월 동안. 그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어요. 5개월 동안 죽음이 없어요. 종들에게만. 왜? 죽으면 안 되잖아요. 후사년 가서 고통받아야 되지. 죄를 짓는데, 말씀 멸시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비쌉니다. 나는 정말로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큰 교회는 목사들 한 달에 네 번. 원 목사. 그 부부 목사는 조금 더 많이 해. 새벽기도 해주고 수요일 하는데. 그 월급은 엄청 많아. 2천만 원 봐도 갈릴리 교회는요. 한 달에 월급이. 그런데 나는 전체 다 하잖아. 새벽기도, 수요일기도, 주일기도, 주일예배, 대예배, 소예배, 신방예배, 초상예배 다 하잖아. 야? 그나 월급 안 받아. 그다 다 좀 많은데 뭐. 그냥 공짜래, 공짜로. 내 몫만 가져가면 돼, 내 몫만. 하나님 준 것만. 딴 거 안 받아. 주만 받지만 안 주는데 어떻게 살래, 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든 뇌물 받으면 너 죽는다. 목화도도 뇌물 받아요. 감독제에서는요, 감독님이 뇌물 많이 받아. 왜? 밑에 종들이, 감독님 나 서울로 보내주세요. 시골 목사가. 그러면 봉투 받고 빼줘. 그 서울서 뇌물 안 주면 너는 뭐 시골 가라. 쫓아. 그 시골 가면 학교도 문제지, 가정이 문제라. 그래서 어쨌든 서울 붙으시라고 서울 감독은 떼부자 되는 거예요. 그 뇌물 줘. 나도 들었어.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잘 못 보이면 그만 쫓겨가는 거야, 시골로. 잘 보여야 돼.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 어? 안 오면 오라 그랬지, 쫓아내진 않잖아. 예?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이 생명인데, 감히, 어떻게 생명을 멸시합니까? 말씀이 생명인데, 이것만 읽고 들으면 변화적이 되는데, 예? 그럼 26절은요, 원수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이게 3대한데요, 나팔지앙. 길을 세우시고, 무슨 기호? 애굽 땅 중앙재단에, 은빛 십자가, 이 기호를 언제 세우는데, 예표시대에서 순으로 와서, 64년도 구의사재단에서 8개월 만에 성전 마쳤어. 수도원 마쳤어. 8개월 동안에. 그래서 5월 15일 기호 세우고, 그거는 예표종이라. 그, 다리오 왕 2년의 기호는 74년도 10년 후에 구의사에서 75년 5일로 기호 세웠어요. 그 기호 선지가 39년 됐구만요.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이제, 개포도 들포도를 청소하기 위해서 소련을 불러와, 소련을. 아수르 바벨론 군대를 먼 데서.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완전 무장이라. 오늘 공산당 군대들은 철통같이 무장 했어요. 그 전쟁하면 내려와요. 하나님이 보내요.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신들매가 안 끊어져. 단단히 묶고 나서, 그들의 살은, 하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워졌으며, 그 말굽은 부시돌 같고, 차 밖에는 해리바람 같을 것이며, 완전 무장이라. 이것이 다니엘 실장의 넷째 짐승 소련이 성도 와서 잠깐 이겼다가, 성도가 건세를 얻게 돼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의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예. 교회 안에 뚝딱이 변질되고, 들포도, 응? 물질 의지하고, 술 먹고, 뇌물 주고받고, 말씀 몇 시간 사람은 쭉적이니까 후삼년에 간다는 거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 알잖아요. 채소 농사 짓는데요. 가을에 채소가 하도 많아가지고 안 팔려. 교통비가 안 나와. 그냥 버려. 그 우리 봉화차로 자, 진도까지 배추 실을 갔다니까요. 응? 진도 구경도 하고. 그래, 봉고차 한참 쉬어가지고 김치 담으면 공짜로. 뭐, 밭에 배추고 꽉 차, 주인이 없어, 주인이. 막 뽑아가도 빨리 가져가라게, 가져가라게.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게. 그,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 한번 갔다 왔지. 두 번 갔는가? 강원도도요. 가다 보면요. 추수한 다음에 배추 나무기 있어. 퍼진 거, 그런 거. 퍼지면 퍼지기 더 좋은데. 그 추수하다가 김치 다 먹잖아. 버리, 주인이 버리면 끝장이야. 우리 하나님은 주인인데. 알고 걷다가 버리면요, 그 다음은 멧돼지, 멧돼지가 산돼지, 공상대 돼지잖아. 공상대 차지야, 후산의 반에. 그럼 주인에게 잘 보일까요? 밑상 받을까요? 그 화장을 해야 예뻐 보여, 화장도 안 하고, 뭐. 그 하나님은 겉화장을 하지 말고 속화장, 속단장, 응? 세마포 입어, 세마포. 순종하라, 순종. 그래서 기호를 세우고, 끝장내겠다. 그 기호가 75년 세웠거든요. 40년 다 돼, 40년이. 40년 됐다고, 기호 세운 지가.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하고 갈라져서 이제 같이 못 산대. 니는 니고 나는 나니게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흑암의 대장 소련에 가서 3년만 있다가 주님 오면 벼락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왔는데 변하면 안 되겠죠? 감주 변하면 버려요? 어떻게? 다시 먹어? 버려? 어, 가져와, 가져와. 감주 변한 건 내가 또 고친 약이 있어요. 응? 요즘 시중에 파는 음식들요, 전부 날짜요, 가짜입니다. 넘으면 딱 찍어서 붙이면 되거든. 그러면 냉동에 있는 거 오래된 지 잘 알아요. 근데 냉동에 오래 세면요, 본 맛이 안 나요. 좀 시큼한 냄새 나죠? 찌찌내 같은 거.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냉동 음식이라 커서 믿지 말고, 귀한 안에 먹어야 되고, 그건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버릴 수는 없고, 날짜만 고치면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날짜를 못 고치게. 어? 그렇게 변질되면 버린다는 거죠. 변질되면 버린다. 변질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하자. 가해 선생님이. 보습 선생님 와서 보습 선생님이 성령이 많은데 성령은 눈에 안 보여. 세면 음성으로 가르쳐줘. 야, 너 예수 그래 믿으면 안 돼요. 하면, 예, 예, 어떻게 할까? 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내 마음대로 믿는 거지. 뭐 그래? 그러면 뭐 성신이 카페 놀라가지고, 그 뭐, 가만히 해도 저 물건을 저리겠다고, 죄만 짓고, 말도 안 듣고, 예수님이 내가 보내서 왔는데, 저기 예수 믿는, 저기 예수꾼인가? 그래서 성신이 울어, 혼자서, 엉엉 울어. 예수님이, 성신이 왜 울어요? 저님이 말 안 들어요. 저님이 고집만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있잖아요. 탄식한다, 탄식. 성령이 탄식하면 그 물건 알아봤잖아요. 그래도 안 버리고 끝에 가 끌고 간대. 찌질 것 같아. 그래, 개린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 좋긴 좋아. 제 시큰 짓고 죽었는데 아들 보내 십자가 못 박았지. 또 아들은 또 성신 보내서 오늘까지 성신 안 거두고, 응? 성신 안 거뒀어. 성신이 안, 함부로 안 갔나고, 예? 그때 뭐 따보시도 성신 오세요. 오신 성신을 또 오락하면 어떡해? 왔는데, 앞뒤도 모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2중, 3중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예수님께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예수가 보낸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 받고. 근데 여러분 원죄 폐역은요 지도가 큽니다. 이게 잘 나가지도 않고요 뭐 때만 되면 쫓아나오고요 같이 살자고. 그래서 이거 큰 골칫거리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기다리고 새길 말씀 다 새겨놔봐. 그리고 다른 줄 잡고 있으면은 네가 못하는 거 내가 성신이 해주지. 그래서 일곱 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그 구원은 성신하지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아서 시끄러워 네가 구원하네. 구원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죄인 계수님께 따위같이 다윗이 죄 짓고 10편 50편에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 가지고 왔는데요 부탁은 성령만 거두지 마세요. 성령만 있으면 삽니다. 성신만 거두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 같이 하나님 내가 죄만 짓는데 성신만 거두지 마시고 날 고쳐달라고 그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시대 가면요 감사할 것은 나는 100% 망가졌는데 예수님이 피부를 피주시고 성신이 말씀 주시고 이렇게 폐역해도 고쳐주다 가시는 게 영원토록 찬송으로도 끝이 없지. 그래, 영생할 그 몸을 그 나오잖아요. 그 삼위일체가 창조 두 번에 창세기 1장 해는 실패야. 마태 다시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건 지나가서 새 것이 됐어. 영적 사람. 거듭났단 말이죠. 근데 새 일을 들어가면요. 초막기를 뜯어 건쳐. 그럼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절대로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만 나와. 지금은 내한테 안 맞으면 택 하지. 그 밴댕이 속이지. 밴댕이 속. 내가 강화도 갔더니 밴댕이 봤어요. 밴댕이가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아저씨 밴댕이 속 좀 밴댕이 속 것이 요만합니다. 밴댕이 속이 창세가 요만하다게. 네? 밴댕이 해물이 맛있던데요. 밴댕이 해요. 먹어봤어. 근데 창자가 작다기 짧아.
그게 짧은 장작이 뭐 참겠어요? 그래 물어봤지. 아저씨, 그 밴데기가 왜, 그 이름이 밴데기입니까? 할게요. 이놈이 낚시를 놓으면은, 낚시 물잖아요. 물만 죽어버린대. 어, 급한지. 낚시 물면은 올라오기 전에 죽었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밴데기라. 응? 여러분들 성질 급하지요? 엄청 급하지? 응? 그래도 하나님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그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여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여 정마의 이홍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책은 다음 주일날 돌아옵니다. 다음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 오후 3시쯤 도착하면은 예배 마치고 저 운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일을 맡기신 아버지여, 무지 몽매하고 미련하지만은 성령님이 계시니 능덕하게 고쳐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면은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본질을, 체질을 고쳐서 원죄를 뽑아버리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몸같이 죄와 상관없는 변화체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말씀을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영생을 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인내만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뎌야 되겠사오니 다림줄 머리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육자배기하고 싸워서 시온산에 부활성도가 아니고 변화성도로 설 수 있는 마지막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가 무슨 제목이 되겠나이까? 포도 열매 맺히라고 나무 심었지 별밖에 밖을 못도 안 됐는데 우리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만 소망이요. 열매가 소망인데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린다 했는데 열매 열심히 맺도록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